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오밤중에 펼쳐진 망원 한강지구의 자전거 길을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공포스러운 이 길을 걷다 보면 공포가 엄습합니다. 오늘은 남양특집 바궁 인스타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밤중에 여러분들 안 주무시고 계시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안 자고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왜냐? 이놈의 뱃살을 없애야 되거든. 자, 여기 빛이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을 비춰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스크맨 바궁 인사드리겠습니다. 빛이 또 없어지면 얼마나 또 아이고 힘들어 깜깜해질지 몰라요. 자, 밤도깨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여기는 조심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지나가면서 봤는데 뱀이 막 우글거리고 개가 막 지나다니고 달팽이, 뭐 개구리, 쥐며느리, 뭐 별의별 것들이 바닥에 다 기어다니고 있어요. 잘 지내셨죠? 자,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저 먼 곳,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길고양이가 없고요.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지나가다 보면 바닥을 잘 살피다 보면 별의별 생명체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별의별 생명체들 요 며칠 동안 많이 찍었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빛이 없어질 때 제 얼굴이 이렇게 깜깜하게 보이더라도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저도 조명을 따로 갖고 다니고 싶은데 너무 무거워. 그러려면 오늘은 남양 특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명이 없어도 제 목소리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양대교를 향하여 저는 파워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요? 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가다 보면 제가 며칠 전에 뱀을 발견했어요. 가다가 뭐가 앞에 이렇게 밧줄 같은 게 휘감으면서 가길래 이 새끼야 하고 왼발로 프리킥을 날렸는데 뻥 날아가면서 이쯤이야. 날아가면서 풀숲에 착지를 한 거야. 그래서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하고 이렇게 후레쉬를 비춰서 봤더니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트고 하고 있더라고. 딱 봤더니 뱀이에요. 저는 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주워서 막 가지고 놀았어요. 동영상 찍었어요. 증거 영상 있습니다.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몰랐지. 뭐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한 40cm 정도 되는 약간은 좀 청년 뱀, 아기 뱀까지는 아니었고 그 정도 되는 뱀이 있길래 이 비늘이랑 무늬가 좀 낯이 익더라고요. 그래서 좀 갖고 놀았는데 나뭇가지 이렇게 툭툭툭 치니까 빡! 이거 있잖아요. 빡! 이걸로 개기더라고. 약간 엄지손가락을 살짝 스치면서 이 개새끼 하고 내가 죽일래다가 그냥 보내줬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데 있는 뱀은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살무사네. 와, 살무사 안 들어.
살무사를 제가 겁도 없이 갖고 놀았어요. 여러분, 뱀 조심하십시오. 뱀은 되게 조그만 것도 독이, 살무사 같은 경우는 맹독성이 있어서, 여긴 또 더군다나 아까 보셨잖아요.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서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없어. 이 근처 병원 가려면 한참 가야 돼. 가다가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뱀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가다가 바닥을 잘 살핍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라던가 뱀 비슷한 게 있으면 피해가요. 아니면 점프라던가 빌리 엘리어처럼 점프 해서 갑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할 때쯤이면 하이텐션이 되어 있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하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너무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밤에 나와서 한강에서 안무 연습을 하고 노래 연습도 하고 자유를 느낍니다. 안 무서워요. 여기 되게 공포스럽거든요. 어쩔 땐 조명 하나도 안 켜져 있고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워. 얼마 전에 제 친구 창룡이가 보내준 귀신 영상도 봤는데 모가지가 없는 게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거. 그게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난 안 무서워. 난 비행기가 더 무서워. 저는 고소공포증에다가 안전 뭐 이런 게 있어서 귀신보다 비행기가 더 무섭습니다. 아, 힘들어. 자, 드디어 가양대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길에 바닥을 자세히 안 살펴서 그런지 별다른 생명체를 발견을 못했어요. 요 며칠 계속 달팽이와 여치, 뱀, 개구리, 개. 개가 되게 커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발견되면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없네. 오늘따라 없네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집에서 한 5km 정도 돼요. 그래서 5km를 지금 파워워킹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돌아가는 길은 더 힘들겠죠. 자, 밤도깨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기 조명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밝은 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상트 전범기업. 뜯어버리던가 해야지, 이거. 이미 사놓은 거라 어쩔 수 없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지는, 나이키를 입습니다. 아, 힘들어. 자, 여기 평상에 있고, 이렇게, 저는 항상, 가양대교 밑에 와서, 턱걸이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고, 돌아갑니다. 자연과 벗삼아, 곤충 친구들, 뱀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근데 오늘따라 생명체들이 곤충밖에 없어요. 여기 쥐며느리들이 아주 바글바글 합니다. 날파리 새끼들도 많고, 나방이 가끔 가다 얼굴로 덤비고 막, 얼굴로 러쉬를 하고 막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멘트들을 다 못 읽었는데, 자, 핸드폰 뭐 괜찮아요. 저희 이거 필름 붙여놔가지고 몇 번 더 떨어뜨려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항상 여기에서 턱걸이를 하고, 저 벤치를 벗삼아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월요일 밤 가양대교는 제 것입니다. 가양대교는 내 친구.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귀신이 무섭지 않아요.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행기가 더 무섭습니다. 비행기는 정말 무서워요. 저랑 비행기를 타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제 옆에 앉으면 제가 너무 손을 꽉 쥐어서 손뼈에 금이 갈지도 몰라요. 네, 지난번에 영상을 찍었던, 항상 제가 운동을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지난번에 저 끝에서 영상을 했죠. 영상을 찍었죠. 이 위는 이렇게 가양대교고요. 아무튼 이렇게 갑자기 즉흥적으로 풍뎅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라이브 영상, 정말 재미없는 라이브 영상인데 제가 뭘 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즉흥적으로 라이브 영상을 켰습니다. 안 주무시고 계시네요, 여러분. 자, 딱정벌레가 이놈이 되게 뭐랄까, 녹색이, 녹색 찬란한 딱정벌레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얘가 딱정벌레. 그리고 여긴 지며느리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놈들, 더러운 놈들. 더러운 놈들이 많아. 이따가 돌아가는 길에 개가 있거나 뱀이 있거나 달팽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며칠 전에 제가 계속 다 한날 발견을 해서 영상으로 증거 영상들 다 남겨놨어요. 편집하면 바로 올려드릴게요. 뱀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 뱀을 나뭇가지인 줄 알고 뻥 쳤어, 움직이길래. 자, 저는 이제 턱걸이를 하려 합니다. 이게 안 되겠지? 될래나? 이라 이씨. 다시. 자, 다시. 에이, 병신같이. 이거 액정에 금가하는 거 아니야? 자, 이거 잠깐만. 이렇게 되면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이게 낫나요? 이게 낫나? 아까 게 낫나? 고정. 세로가 낫구나. 오케이, 세로. 알겠습니다. 세로. 아이씨. 안 되네. 고정할 만한 게 없네. 고정할 만한 게, 아, 잠깐만. 여기서 턱걸이를 시전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손에 땀이 나서 못하겠어요. 손에 땀이 나서. 그 다음에 모양새는 잘 안 나오는데, 턱걸이 한 다음에 힘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모양새는 그지 같아도 등의 자극은 확실하게. 아, 힘들어. 갑니다. 아, 난생 처음 보는 운동법이죠. 원래 이렇게 몸을 운동을 했다가 힘이 다 빠져서 내 몸무게로 턱걸이를 못하면 이렇게 뭐랄까 약간 반 자빠져가지고 발 댄 다음에 순전히 등 자극으로만 이렇게 운동을 하면 존나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하는 건 이제 팔굽혀펴기인데, 저는 팔굽혀펴기를 이렇게 평평한 데서 못해요. 평평한 데서, 맞습니다. 로우. 벤트오버 로우 같은 거죠. 좀 아시는군요, 운동을. 평평한 데서 못해서,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아시죠? 이렇게만 해도 힘들어요. 이렇게만 해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뭐가 재밌다고 지금 12시 1시가 다 됐는데 이걸 보고 있어. 난 너무 신기하네. 아니 달밤에 아재가 체조하는 게 뭐가 재밌다고 그걸 보고 있어? 잠도 안 자고. 나 이해가 안 가네. 자,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계속 운동을 하겠습니다. 뭐 계속 안 나가고 계속 보고 있다는 거 재밌다는 거 아니야. 나 그래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보고 계세요. 저는 힘들 때까지 운동을 할 거니까. 자, 운동은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라 짧고 굵게 해야 돼요. 자, 아까 했던 거.
힘들어.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는 똑같은 하루, 보통의 하루. 아까 먹었네.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는 똑같은 하루, 보통의 하루. 한 발 또 한 발 천천히 내딛어 딛어 내딛어. 어, 큰일 났네. 잠시만요. 태양이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는 똑같은 하루, 보통의 하루. 한 발 또 한 발 천천히 내딛어 견디고 뛰어 뛰어 견디고 또 살아가보자. 매일 아침 9시부터 퇴근하는 6시까지 나는 오늘도 집을 나선다. 오늘도 큰일 났네. 몸이 기억한다며 에이씨, 몰라. 여러분, 달밤에, 정말 달밤이에요. 달이 보이거든요. 달, 높은 곳에서 이 거리를 비추는 보라. 사랑의 혹독한, 너무 높잖아. 너무 높게 잡았다. 자, 우등 운동은 항상 3번 이상, 무조건 3번 이상을 합니다. 3번만 해도 좋아요. 전 힘이 없어서 3번만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한 번 더. 3세트.
아이씨. 아, 힘들어. 더 이상 안 됩니다. 저희가 근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한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몸이 버티질 못하네요. 맨날 그냥 유산소만 하다가 턱걸이랑 뭐 이런 거 하려더니 너무 힘들어. 와, 어떻게 그동안 한 사람도 안 오지? 한 분도 안 오네요. 잠깐만, 내가 팔굽혀펴기를 두 세트였나? 한 세트만 하고 가야겠어요. 오늘은 그렇게 많이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한 세트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재밌다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가슴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가슴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떡하지? 가슴이 나오고 배도 나오고. 되게 입체적이죠? 배도 나오고 가슴도 나오고. 이거 파버려야지. 여러분들, 요즘 일본이 치졸하게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에. 뭐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근데 그건 그거고. 아, 힘들어. 아, 이미 있는 걸 찢어버릴 순 없잖아요. 아니, 그럼 일본 차들 운전하시는 분들 어떻게? 일본 차라고 팔아버릴 순 없잖아요. 그냥 쓰고 있던 건 쓰고, 그냥 뭐랄까, 너무 오버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또 이런 흐름이라든가 이런 일본의 행동이라든가에 너무 또 난 관심 없어 이러지 말고 그냥 한 번쯤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뭐 색깔 있는 색깔로는 안 할게요. 정치, 종교 얘기는 별로 이렇게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 얘기는 가족이랑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명절 때 내려가가지고 정치 얘기하다가 밥상 없고 막 숟가락 날라다니고 막 그런다면서요. 젓가락 막 꽂히고 벽에. 그러는 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1시 8분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새로운 생명체 좀 만났으면 좋겠네요. 자, 빨리. 내일도 비가 안 올려나? 기상청에 의하면 계속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저 달은 굉장히 밝아요. 진하고 높은 곳에서 긴 거리를 비추는 보라 사랑의 혹독한 고통을 밤을 지키는 너는 듣고 있는가 여기 너무 높잖아, 이씨. 그만 주접 떨고 가야겠다. 놓고 온 거 없지? 자, 저는 이만 가양대교를 등지고, 여기 주민신고 안 들어와요. 여기서는 어떤 고성방가를 질러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일반 민가까지 떨어진 거리가 어마어마해요. 잠깐만, 아이폰? 아, 이어폰? 이어폰이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신기하죠. 베이스인데 높은 음이 올라가요. 낮은 음도 나오고 높은 음도 나오고. 저 특이한 케이스예요. 저 자랑하는 겁니다. 레인지가 넓어요. 근데 원래는 베이스예요. 원래는 목소리, 이렇게 지금 말하는 목소리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베이스의 탁월한 강점을 보입니다. 저는 원래 베이스예요. 하지만 고음 음역대도 무리 없이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연습해서 된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그냥 타고났어요. 그래서 낮은 음도 낼 수 있고 고음도 낼 수 있어요. 근데 발성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소리를 몰라요. 소리를 찾고 싶어요. 소리를 찾아서. 소리가 뭐길래 여기까지 걸어왔나. 모두가 내 곁을 떠나고 이제 너도 세상 향해 뼛속 깊은 하늘 토해내 소리를 질러. 그건 뭐지? 사무치게 미워 나를 원망하며 깊어질 소리 그땐 알아 모든 건 시간이 필요하단 걸. 그건 뭐지? 에이씨 모르겠다. 제가 가사는 잘 못 외웁니다. 가사랑 대사에 약해요. 어우, 어두워. 여러분, 여기 너무 어두워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미친 남양특집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왔다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바닥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 그 많던 생명체가 하나도 안 보이네. 내가 뻥친 것 같잖아. 여기 한 500m 정도만 가도 어마어마한 생명체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왜 하나도 안 보일까? 걷지를 못했어요. 제가 집에를 못 갈 정도였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찍으려면. 근데 오늘따라 안 보이네.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아, 근데 조명이 없어서 잘 보이진 않겠다. 너무 어두워요. 네, 남량 특집입니다. 여기 장난 아니에요. 앞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죠. 저기 달이 떠 있고 제가 있고 제 얼굴도 안 보이죠. 제 뒤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어마어마해요.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무섭죠? 여기 혼자 걷는다고 생각하면 무서우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연 여기 제가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큰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제 옆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 혼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무섭진 않습니다. 렐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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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지들이 어쩔 건데. 어쩔 거야.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저는. 지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놀래킨다던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난 진짜 존나 열받을 것 같아. 안 그래도 살기 뻑뻑해 죽겠는데 왜 니네까지 지랄이야 하고 진짜 짜증날 것 같아. 그 흔한 달팽이 한 마리 없네.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아 나는 더욱더 지치곤해. 집에 문을 열 가사 문을 열자마자 아닌데 좁은 욕조 속에 몸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그건 뭐지? 잠이 들, 아!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잠, 몸을 누웠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낡고 거칠은 바닷속 아닌데 저 낡고 거칠은 뭐가 넓고 거칠을까? 저 넓고 거칠은 세상 속 바다로 갈 거라고. 오. 아무도 몰랐지만 기억 속 어딘가 흐르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아 갈래. 자 바로 이곳 제가 뱀을 뻥 찼었던 곳입니다. 조심해야 돼. 여기 좀 어두워서. 그리고 여기 표지판에 보면 뱀주의라고 또 쓰여 있어요. 뱀을 조심하십시오. 제가 뱀띠입니다. 꿈에 뱀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예전에. 뱀이 나오면 꿈속에서도 아 이거 뱀 꿈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꿈속에서도 알아요. 아 이거 좀 있으면 뱀이 나온다. 그리고 뱀이 나오면 한 90% 확률로 물려요. 어떤 식으로 제가 발버둥을 치고 도망다니고 해도 항상 뱀에게 물리면서 깼습니다. 지금 이제 뱀 꿈을 꾼 지는 되게 오래됐었는데 오래전인데 뱀 꿈을 좀 많이 꿨었어요. 사이즈도 뭐 굉장히 작은 뱀부터 아나콘다보다 더 큰 뱀. 어이 깜짝이야. 뭐 한 마리부터 몇만 마리 우글우글 하는 정도까지 뱀이 그렇게 많이 득실거리는 꿈을 많이 꿨었는데 요즘에는 안 꾸네요. 아 뱀이 태몽이라고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뱀이 태몽이면 제가 그럼 몇만 마리 뱀 꿈을 꿨는데 대단한 태몽이군요. 아, 이제 여기가 왼쪽으로 캠핑장이 있어요. 캠핑장에서는 이제 그 고기들을 바베큐를 해먹죠. 잔뜩 고기를 꺼내놔가지고 숯불에 소금간 후추간 해가지고 아 맛있겠네. 맛있겠네요. 제가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를 좋아하는데 소고기를 먹은 지 오래됐어요. 요즘에 다이어트 한답시고 단백질은 계란과 두부와 가끔씩 오리고기를 집에서 후라이팬에 구워 먹습니다. 오리고기는 여러분 오리 전문점 가게에서 드실 때는 로스는 드시고 오리 백수탕은 드셔도 오리 훈제는 드시지 마세요. 그냥 마트에서 7,000원짜리 8,000원짜리 만원 미만짜리 4,500g 사서 집에서 후라이팬에 구워 먹어도 똑같은 맛이 나요. 네, 굳이 오리 전문점 가서 몇만원 주고 사서 드실 필요 없습니다. 청정원이라든가 모구촌이라든가 이런 데서 판매하는 4,500g짜리 사서 집에서 팬에 기름도 두르지 마세요. 그거 굽기 시작하면 한 몇십 초 이내로 바로 그냥 기름 줄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덩어리 올려놓고 이미 편 썰어놓은 마늘과 이미 썰어놓은 대파를 굽기 시작해서 마늘기름, 대파기름 낸 다음에 거기에 오리를 구워서 먹습니다. 이미 훈제가 되어 있는 거라서 바짝 구울 필요 없어요. 중불에 약 2분에서 4분, 5분 미만으로 합니다, 저는. 그렇게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쌈무, 얇게 보름달처럼 썰어놓은 쌈무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깻잎, 1,500원짜리 묶음 한 단에 1,500원, 1,000원, 1,500원 하는 깻잎을 함께 곁들여서 먹습니다. 맛있죠, 그럼?
오리고기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닭이랑은 또 다르죠. 같은 조류임에도 불구하고 닭보다는 오리가 훨씬 낫다고 합니다. 오리고기 드시죠. 저는 그래서 두부와 요즘 제가 먹고 있는 거를 리스트는 얼마 몇 개 안 됩니다. 고구마 그리고 오리고기 그리고 침이 막 나오네. 그리고 두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울토마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단호박 그리고 계란입니다. 저의 식단은 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계란은 물이 끓기 시작한 순간부터 약 7분 약 7분만 끓이면 아주 적당한 밀도랄까? 적당한 수분을 머금은 노른자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3개씩 먹죠. 계란 3개 두부 한모 공판장이라던가 마트에서 따로 이 판 두부를 팔 때는 되게 싸요. 천 원에서 1,500원 그거를 이틀에 걸쳐서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씩 별미로 새송이 버섯을 구입해서 팬에 구워 먹던가 아니면 직화구이로 구워 먹습니다. 직화구이 냄비가 따로 있어요. 밑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냄비인데 거기에 저는 고구마를 구워 먹기도 하고 감자를 구워 먹기도 합니다. 곁들여서 버섯을 같이 구워 먹으면 맛있죠.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이 버섯을 굽다 보면 물이 나와요. 그래서 물이 질질질질 흘러서 합니다. 새송이 버섯을 적당히 구워서 맛있는 소금 천일염에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죠. 제가 배고파서 운동을 해서 배가 고파서 그런지 지금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희 지금 집에 가면 냉장고에 손질해서 익혀놓은 쪄놓은 단호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오리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항상 저는 떨어지지 않는 재료가 있죠. 바로 대파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백종원 씨가 대파 가지고 여러 요리를 했다면서요. 대파 가지고 무조건 대파 기름 이제 팔 거야 아마 마트에. 대파 기름은 정말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워.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신 있는 게 볶음밥인데 볶음밥은 제가 사실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기름이 철철 넘치고 잘못된 조리 방식으로 인해서 뭔가 눅눅해졌다던가 기름이 떡 져가지고 밑에 밥을 이렇게 꾹 짜면 기름이 막 쫙 짜는 막 기름 짜내는 듯한 그 비주얼 때문에 제가 충격을 먹고 볶음밥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사실. 하지만 제가 몇 년 전에 볶음밥을 시도를 할 때 제가 어디선가 주워들은 귀동냥으로 주워들은 방식으로 볶음밥을 해먹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이거 왜 볶음밥을 했냐면 동남아 여행 갔었을 때 볶음밥을 먹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비주얼에서 그런 맛있는 맛이 난다는 걸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쌀밥에서 이런 은은한 맛이 나다니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 볶음밥이. 그래서 나도 이 볶음밥 한번 만들고 싶다. 그래서 볶음밥 만들기에 한동안 전념을 했었죠. 그래서 집에 와서 볶음밥을 여러 가지 볶음밥을 만들었었어요. 항상 실패를 했죠. 떡지고 눅눅해지고 타고 밥알이 한올한올 코팅한 것처럼 입안에서 맴돌듯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눅눅해지고 약간 떡밥처럼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만의 다 아는 방법이겠지만
특히나 갑자기 볶음밥을 해먹고 싶을 때는 밥솥에 전기밥솥이라든가 갓 지은 밥으로 하면 안 돼요. 뜨거우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그냥 햇반으로 할 때가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햇반으로 할 때는 그냥 전자레인지 30초밖에 안 돌립니다. 3, 40초만 돌리고. 아예 안 돌릴 때도 있어요. 전자레인지 30초만 돌려놓고 일단 돌려놓고 기다려. 그리고 대파를 그냥 한 줌 썰어놓은 걸로 기름을 두르고 파기름을 냅니다. 기름을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쭉 짜면서 다섯 번 돌려도 괜찮아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대파 기름을 내서 미리 편 썰어놓고 적당히 바삭바삭하게 튀겨놓은 마늘칩을 준비합니다. 기름 다 빼놓고. 왜냐면 마지막에 볶음밥 위에 고명으로 올릴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매드포 갈릭이 생각나죠. 네, 대파를 대파 기름이 적당히 한 1분 정도를 강불에서, 볶음밥 무조건 강불입니다. 파기름이 적당히 나왔다 싶으면 이제 준비해놨었던 계란물을 풉니다. 계란물을 품과 동시에 젓가락을 휘휘 휘어 저어줘요. 뭉치지 않게. 마치 스크램블 하듯이. 그러면서 준비해놨었던 이제 육류를 넣는 거죠. 거기에 뭐 돼지고기 다진 거를 넣어도 되고 스팸을 넣어도 되고 건새우를 넣어도 됩니다.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특히 건새우를 넣게 되면 건새우 볶음밥이 되는 거죠. 그 말라 있었던 바짝 마른 건새우가 볶아지면서 그 많다고 느껴졌었던 기름을 전부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당한 기름기를 먹으면 양념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 저는 소금을 크게 한 꼬집을 넣고 후추를 한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해놨었던 햇반, 30초 돌린, 3, 40초 돌린 햇반을 풀어요. 거기다 풀어서 주걱으로 마구마구 비벼주면서 마지막 간을 이제 하기를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죠. 이게 동남아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식으로 가느냐. 굴소스로 가게 되면 중국식, 익숙한 중국식으로 가는 거고, 멸치액젓이라든가 뭐 약간 좀 바다 쪽 뭐랄까 뭐 피쉬 오일 같은 걸 넣게 되면 이제 동남아 쪽으로 가는 거죠. 내가 이거 왜 떠들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제 얼굴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상상하고 계신 건가요? 라디오를 청취하는 느낌으로 듣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아무튼 굴 소스가 됐던 피쉬 오일이 됐던 강불로 사정없이 볶아주면서 한 3분 정도? 3분도 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3분 정도 되겠다. 그 정도면 됩니다. 강불로 사정없이 볶아주면 맛있는 볶음밥이 되죠. 볶음밥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강불이어야 됩니다. 불이 무조건 세야 돼요. 파이어벳이 지지는 걸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아까 준비해놨었던 마늘칩을 올려서 먹습니다. 맛있죠. 적당히 익은 김치와 또는 적당히 좀 짭조름한 국물이 조금 모자른 듯한 라면과 먹으면 맛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메뉴예요. 뭐 이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김치는 사 먹습니다. 김치는 그냥 마트에서 파는 거 그냥 세일할 때 사요. 적당히 그냥 또 시간 지나서 익으면 다 맛있더라고요. 다. 맛없는 걸 못 봤어요 사실. 뭐 그게 뭐 청정원이 됐던 뭐가 됐던 다 맛있어요. 적당히 익으면 맛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제가 볶음밥을 하는 영상을 찍어 놓을게요. 지금 말씀드린 거를 그대로 실행에 옮겨서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볶음밥을 정말 좋아해요. 냉면도 좋아하고 볶음밥도
좋아하고. 근데 라면을 먹은 지 좀 오래됐네요. 라면은 먹으면 확실히 몸이 이상해지는 걸 느껴서. 라면 먹을 땐 맛있죠. 근데 먹고 나면 바로 저는 신호가 오더라고. 몸에 뭐 심장이 빨리 뛴다던가 기분이 그지 같아진다던가. 특히 기분이 그지 같아져요. 라면 기분이 먹자마자 반응이 오는 게 라면 그리고 튀김 과자, 튀긴 거, 뭐 감자칩이라든가 그런 과류의 과자들을 먹으면 아 기분이 진짜 더러워져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모르시겠나요? 모르시나요? 정말 몸에 좋은 음식들은 배불리 먹고 나서도 아 잘 먹었다, 좋다, 속이 편안하다 하는데 저는 튀김 과자 같은 거 먹으면 기분이 진짜 티티! 티티! 일로와! 자, 여기 이 편의점에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티티! 오늘 안 갖고 왔다. 추루를 안 갖고 왔어. 티티! 다음에 올 때는 간식 갖고 올게. 알았어? 집으로 갈까? 집에 갈까? 간식 먹으러 가자. 티티, 일로와. 티티, 티티, 일로와. 간식 먹자. 간식 먹자. 일로와. 제가 오늘은 간식을 안 갖고 와서 그냥 가야겠네. 저것도 뭐 추루라든가 그런 거 갖고 한 장을 하고 그냥 허벌덕신을 하고 먹는데. 자,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얼른 주무세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벌써 1시 40분인데 이거 30초 남았네. 자, 라이브도 이제 끝난다고 하네요. 벌써 1시간 라이브를 했나봐요. 자, 여러분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들 주무시고요. 20초면 끊길 거예요. 자,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